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며 이 자리로 경배케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찬송 귀한 예물 받으시고 주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1년여 동안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붙잡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덮으셔서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드디어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피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 로마 시내 형제들을 만나고 아피오 광장에서 개선 장군처럼 비록 너덜너덜해지고 초라하고 묶인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누가의 눈에 비친 묶인 죄수는 마치 주의 나라의 전사의 모습처럼 비춰져 그려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200km를 걸어서 드디어 이제 오늘은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16절을 좀 볼까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을 해서도 바울은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동족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일관성 있는 관행이었어요. 먼저 내 동족이 죽어가는데 내 죽어가는 동족을 버려두고 이방 땅을 향한다는 것은 바울의 정서상 허락이 안 되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로마에서도 제일 먼저 동족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아마 찾아올 사람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순서대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만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만나는 장소가 뭘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유숙하는 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 그는 죄수죠. 그런데 감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유숙하는 집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때 당시 운영했던 그 감옥의 여러 형태를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제도가 쿠스토리아 밀리타리스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당국 기준에서 사상범이 아니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였으면 이렇게 보호감호를 못하죠. 바로 그냥 지하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하옥에다가 중범죄자들은 가두게 돼 있죠. 근데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소고발은 당했고 상소를 했지만 그리고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흉악한 범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를 사상범 정도로 로마 당국은 이해를 해서 로마 정부에서 지정한 민가 스타일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가 같은 집들이 있어요. 안가가 뭔지 아시죠? 안가 몰라요? 그 나라에서 은밀한 작업을 하는 집들을 보통 우리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안가라 그럽니다. 청와대 근처 가면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 안가에 지정을 해서 딱 보호 감호를 하는 겁니다. 정규 군인이 두 명씩 교대로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느슨한 보호 감호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회도 자유롭고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숙하는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형태의 보호 감호 시설인데 이 모든 재정과 뒷받침이 전부 국가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립 호텔이 되는 거죠. 1절 바울이 지불할 게 없어요. 먹고 자는 게 전부 로마 당국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데는 결론 부분에 가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가 보십시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권하죠?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메인 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용되는 게 증언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묶여있는 것이 중요하냐 자유로운 것이 중요하냐 별 관심이 없어요. 묶여있든지 자유롭게 있든지 하나님이 저 구석에 찌그러뜨려 놓으면 그 찌그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 벌판에 갖다 놓으면 벌판의 자리에서 어느 때든지 그저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어디 가든지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였느냐 자유롭느냐 그게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기에게도 뼈아픈 실수가 있었죠. 과거 율법을 적어도 안다고 나름대로 선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운 기세로 잡아들였습니다. 능멸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는데 그런 십자가의 흉악한 틀에 죽어갈 수 있겠느냐. 그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를 따로 알고 신약의 예수를 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어디서 만나죠? 다메섹 언덕에서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경천동지할 인식의 지진이 이루어져요. 큰 인식의 경랑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수천 년 세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모세의 글을 통해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이 예수였구나. 그의 인식 한복판에 그리스도와 예수가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바로 영적인 눈이 열어집니다. 이 실수는 사도 바울이 후에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의 말씀, 유대인들이 붙들고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조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딱 두 종류의 결과와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반응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녁 예배 때마다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마가복음 강해를 해요, 지금. 근데 이제 어느 대목에 지금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가 하면 눈 먼 자, 귀 먹은 자,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단계적으로 고쳐나가는 장면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눈 먼 자를 향해서 침을 뱉어요. 그리고 고쳐주시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눈 먼 상태, 말 못하는 상태, 귀 먹은 상태의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눈 먼 자는 누구고 귀 먹은 자는 누구고 말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나중에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가르쳐 묘사한 상징적 그림 언어였어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정작 그 율법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있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이사야의 글에 그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진 거예요. 감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새롭게 영접을 하고 어떤 이들은 별소리 다 듣겠네 하고 흥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제주 선교를 떠나는데 이미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겠지만 이 선교나 전도를 가서 보면 신비 두 글자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전도지 들고 선교지 들고 전화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의 험상궂은 사람을 만나요. 어휴, 벌써 인상이 확 압도가 돼요. 저런 사람이 들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유,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고 막 서둘러서 막 조바심을 내고 막 설명을 다 끝내고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몇 시까지 가면 돼요? 어디다 기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리액션이 너무 좋아. 전하는데, 아,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다 들어요. 뭐, 표정도 나이스하고, 리액션도 좋고, 아, 이거 하나 걸렸구나. 그래서 마음의 쾌재를 부르고, 다 끝내고, 자, 오늘 저녁 7시인데 오시겠습니까? 다음에 갈게요. 아, 김 빠지죠? 그런 걸 보면, 뭘까요? 이게 사람의 설득력이나 논리력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신비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미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서라는 글에다가 앞서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 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9장.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잘 들어보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어떻게 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 미워하였다는 말은 의역을 좀 한 건데 유기했다 그 뜻입니다. 유기했다는 말은 그냥 버려뒀다 그 말이에요. 이미 모태에서 출생할 때부터 버려진 존재, 진노의 자녀가 우리 영적인 상태였어요. 근데 그 중에 그분의 미쁘신 뜻을 따라 누구를 택했다는 말입니까? 사랑했다는 말은 야곱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사랑했다, 미워했다 개념으로 묘사를 한 거죠.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치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직 우리 구원의 주권과 통치와 인도는 그분 손에 있는 거였다고요. 근거가 우리의 설득력이나 지혜 능력 이런 쪽에 기초가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의 28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24절에 이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해버립니다. 28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그것인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이 복음의 촛대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방 땅을 향해 넘어갈 것이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제국의 중심지 로마의 한복판이에요. 이 로마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언하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이 복음이 지금부터 이 제국의 중심에서부터 이방 땅으로 흘러가고 넘어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복음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복음의 중심지가 이 로마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이방 땅으로 흘러갈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방 땅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카, 마게도니아, 고린도, 빌립보, 갈라디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공개적인 복음 전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그 복음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촛대를 옮겨가겠다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적 선언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을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르실 때 그에게 부르신 소명과 목적을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노라. 바울이 부름받은 목적이 드디어 이 로마에 묶인 상태로 실현이 되고 공식화되는 겁니다. 이방의 그릇으로 너를 내가 택했노라. 이렇게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물결은 120여 년 전 이 땅에까지 들어와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먹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미세한 비교 하나를 누가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을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어디에 머물면서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앞을 보실까요? 이 당시 로마 인구가 200만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 노예가 절반 이상이 넘어요. 엄청난 퍼센트지예요. 로마 시민이 200만인데 그 중에 노예가 100만이 넘어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시작할 때 그가 거주하던 장소는 유숙하는 집, 크세니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국가에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일절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그의 거주지가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셋집. 이 말은 렌트를 해서 자기 돈을 내고 머무는 집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거주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셋집이라는 말이 재밌게도 무슨 뜻인가 하면 겨자씨라는 뜻입니다. 겨자씨. 자, 무슨 그림을 누가는 은근히 역사 속에 기대했던 걸까요? 이 제국의 한복판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뭘 지금 심은 겁니까? 겨자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감추고 있습니다. 아까 유수 가던 집은 자기 돈 내지 않고 국가가 다 책임져주는 집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포로로 붙들려 있는 주제에 돈벌이도 못하는데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 집에 그냥 그대로 있지.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자기 돈을, 물론 자기 돈은 아니겠죠.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 재정 지출이 필요한 집에 옮겨서 머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비교는 누가에 의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남길까요? 예를 하나 들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르겠으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소개를 할게요. 가나안농군학교 들어보셨죠? 그 학교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 땅이 힘들고 초근 목표에 전부 백성들이 줄이고 허기지고 어려웠을 때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성경적 기초에서 백성들의 의식을 개혁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공무원들 사이에 아름아름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학교가 아주 정신이 좋고 그 학교 한번 들어갔다 오면 사람들이 확 달라져서 나오는데 대단해. 이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당시 지모했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어느 날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학교를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시설을 돌아보고 그 장로님과 면담을 하는 가운데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꿈꾸던 나라가 이런 나라고 바로 이런 정신적 기초에 나라가 운영되기를 원했던 반대 장로님이 앞서 이런 일을 선수하고 계셨군요. 큰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나오는 길에 그 장로님에게 제안 하나를 합니다. 장로님, 보안이 경제적으로도 넉넉치 않으신 것 같은데 운영상 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학교는 잘 돼야 되니까 얼마든지 밀어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십시오. 제가 유관부서에다가 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요 대목이 신문에 났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각하, 호의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린 망합니다.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교회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성직자들의 월급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국가치고 기독교가 온전히 생존했던 국가가 역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거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정금 같았던 때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외형적으로는 제일 커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미 맨파워를 갖게 되고 재정의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졌어요.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실질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장 정금 같았던 때는 일제치하에 순교당하던 때, 전쟁통에 온 나라가 힘들고 공고할 때 많은 성직자들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느라고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그때가 가장 정결했을 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세상의 물질들이 의지가 되고 도움이 돼서는 온전하게 끝까지 갔던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삼각 기울여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의 촛대가 옮겨질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누가는 그의 지금 거주지를 셋집으로 묘사했는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정부의 능력과 실력과 힘과 뒷받침이 작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헌신으로 들여진 재정으로 이 셋집을 얻어서, 그리고 이 셋집은 겨자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313년 AD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선언이 되고 로마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역사 속에 천명이 되죠. 그 콘스탄티누스 어머니는 헬레나, 바로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기간이 300년 동안이었어요. 그 당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시스템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물질도 없었지만 이 시퍼런 복음 하나만을 붙들고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견디어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계 역사를 향하여 힘있게 뻗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교나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런 관점에서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31절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2절 시작. 32절이 없네요. 성경이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맺죠? 자, 앞을 보십시오. 없는 줄 알고 시켰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누구나 글을 쓸 줄 안다면 글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죠. 적어도 작은 책이 아니에요. 28장에 걸친 긴 책입니다. 그런데 느낌은 마치 슈베르트 교향곡의 그 미완성 8번 교향곡처럼 미완성인 채 끝이 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흐지부지 끝난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식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뭐 클래식에 이렇게 조예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냥 뽕짝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제 일부러 이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을 좀 구해서 들어봤어요. 원래 교향악은 4장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슈베르트 그 8번 미완성 교향곡은 2장으로 끝이 납니다. 전반부 음악 색깔은 우물하면서 잔잔한 느낌을 가져서 사람의 마음을 확 다운시켜요. 비 오는 날 들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마치 그 기와여초 만발한 천국의 화원을 걷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왜 슈베르트는 이렇게 곡을 쓰다가 만 것처럼 2장으로 끝을 냈는가? 그래서 그 제목이 미완성 8번 교향곡 아닙니까? 근데 브람스라는 평론가가 재밌는 논평을 했더군요. 2장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2장으로 끝냈을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음악의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또 다른 해석도 있긴 있어요. 그때 막
그 글을, 그 악보를 쓰고 있는데, 베토벤의 그 합창, 교향곡이, 대곡이 완성되면서, 아직은 좀 길잖아요? 대곡이 완성되면서 너무 허탈해서 그냥 곡을 쓰다가 말았다. 이렇게 평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2장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을 맺었을 것이다. 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느낌은 허겁지겁 서둘러 끝을 맺지 못한 채 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장은 누가 써내려가야 될까요? 누가 완성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이 끝나지 않은 미완의 책,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 해야 될까요? 써내려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 인생에 걸친 중요한 헌신이요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흐지부지 끝을 맺는 듯 보였습니다. 또 그게 맞습니다. 만약에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누군가 제게 네가 사도행전 마무리를 해라 해서 제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을 맺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빼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빼고 얘기가 안 되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그래도 이제까지 전 역사 속에 걸쳐 수고했던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달아서 온 성도들이 신앙의 본이 되도록 멋지게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렸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한켠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안개가 사라지듯 흐지부지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누가는 그렇게 글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두 얘기밖에는 남기질 않아요.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남기고 싶었던 큰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여러분 일터에서 전생에 걸쳐 언제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떤 돈벌이에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사역과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제 이 28장 전체를 이제 마치는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나름대로 감회가 있더라고요. 1년 넘게 이 어려운 내용을 성도들과 함께 인도하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어려운 내용을 잘 끝까지 쫓아와 준 성도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는 좀 폼나게 감동스럽게 끝을 내야 될 텐데 하는 한켠의 욕심이 있었는데 이 결론을 보면서 그냥 저도 흐지부지 끝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 일어나십시다. 예.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부리라. 그날에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서신 채로 눈을 감고 하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복음은 매이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뜨거울 여름 한복판에 펼쳐지는 선교와 전도 속에도 임재하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주동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목도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토록 복을 주옵소서. 또 선교기간 동안 급한 일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